집은 무겁습니다. 1층 주택의 경우 약 200톤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집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200톤의 무게를 겨우 10%의 면적이 떠받치고 있죠. 기둥에 가해지는 압력이 무려 20만 파스칼이에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제 발목의 둘레는 30cm예요. 몸무게는 비밀이고요. 제가 한 발로 선다면 발목은 10만 파스칼의 압력을 받아요. 집의 절반이나 되죠? 롯데타워의 무게는 75만 톤이죠. 서울 인구 전체의 무게네요. 하지만 겨우 제 발목 압력의 100배 정도죠. 건물의 핵심은 하중의 분산입니다. 보는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죠. 보는 압축력과 장력을 모두 받아요. 하지만 주유자재인 콘크리트는 압축력엔 강하지만 장력엔 약해요. 그래서 장력에 강한 철근을 추가하죠. 하중의 최종 목적지는 말뚝입니다. 말뚝을 통해 하중이 잘 분산되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수직 증축한다면 어떨까요? 늘어난 하중을 견디려면 소구경 말뚝을 추가해야 해요. 하지만 이 공사는 기존 말뚝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죠. 그래서 DLENC는 새로운 증축 기술을 개발했어요. 상부 트러스 구조를 이용해 추가된 하중을 전이해요. 팽팽한 강연선을 통해 기존 말뚝의 지지력도 전이하죠. 이것이 소구경 말뚝을 제로화한 하중 전이 구조 시스템입니다.